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션 5와 파이널 컷을 연동을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파이널 컷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와 비슷하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맥에서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는 조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파이널 컷도 프리미어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라이브러리나 그런 이펙트나 모션 효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더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단 영상을 파일 브라우저에서 이제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그 이펙트와 타이틀 그 브라우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네, 고르셔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자막을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파이널 컷에서는 이제 자막 입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틀을 다른 말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가 뜨면서 이제 영상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프리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르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을 제작하실 때 디자인이나 좀더 로고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모션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제 연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보자면 모션을 일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에서 파일, U. 자, 이렇게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뜨면 여기에서 파이널 컷 타이틀을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모션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널 컷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널 컷 타이틀, 그러니까 자막에서 로드캐스트는 1080, 이제 풀 사이즈로 하고 길이는 한 5초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타이틀 백그라운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영상을 이제 투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을 때와 또 없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타이프 텍스트 히어가 지금 뜨지가 않죠. 여기 화면 크기를 이제 좀 맞추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글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폰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네이버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폰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 보수도 두고요. 글자 크기는 이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좀 예쁘게 등장할 수 있게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시퀀스에서 텍스트 에너제틱에서 네, 점프를 해서 들어오는 이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는 효과도 같이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생을, 모션에서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등장을 하고, 회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그래서 save.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상자가 뜨는데, 템플릿 네임은 이제 이 효과, 자막 효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프 인 아웃을 넣고요. 카테고리는 이제 롤 썰드 이쪽 부분에 넣고요. 그 다음 테마는 그냥 넣는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이널 컷에서 이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파이널 컷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저장을 했던 롤 썰드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서 점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드래그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시켜보면 이쪽에 글자가 방금 아까와 모션에서 봤던 것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도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모션에서 이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는 이 자막이 투명하게 적용이 되지만,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검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투명하게 적용을 시키고자 한 다음에 타이틀 백그라운드를 끝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투명한 자막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저장을 하고요. 모션에서 파이널 컷에서 새로 고침은 그냥 이 효과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와 같은 검은 화면이 뜨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영상의 자막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글자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에서 넣어주신다면 충분히 어떤 파이널 컷과 모션을 연동해서 또 편집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